오세요. 취업하시라고요. 온라인으로 누워서. 이케아, BMW. 안녕하세요, 여러분. 외국인 투자 기업 취업 정보를 찾는 구직자들을 위한 코뿔소 특별 프로그램 구해줘. 자. 오, 안녕하세요, 종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팀을 나눠서 잡에 관한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오늘 종원 선임이랑 저랑 오프라인, 온라인 팀으로 나눠서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왔습니다. 그쵸. 팀 소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쿠트라 외투기업 채용지원팀 남동우입니다. 아무리 비대면 시대라고 해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죠. 저희가 그럼. 현장감 있는 정보 찾아서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대리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트라 외투기업 채용지원팀 김혜윤입니다. 정보의 바다는 역시 인터넷이죠. 다양한 정보를 접하려면 온라인이 최고입니다. 저희 팀만 믿으세요. 믿으세요! 들어가기 전에 저는 외투기업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한데 외투기업 뭔지 알고 계세요? 전 솔직히 잘 몰라요. 아는 게 없어. 그렇죠, 아는 게 없어. 외투기업이 뭔가요? 외투기업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1억 이상, 지분 10% 이상을 외국인 투자 받은 기업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 취업 정보를 찾고 있는 구직자분들한테는 단순히 외국계 기업이라고 소개를 드리면 좀 더 친숙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의뢰자가 사연을 한번 보냈다는데 이게 방금 막 도착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사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 고드라입니다. 제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데요. 원하는 일자를 찾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혹시 구해줘 잡스에서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정보를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왔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조건이 뭐죠? 첫 번째, 구인 구직 정보를 한 자리에서 편하게 얻고 싶다. 두 번째,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싶다. 세 번째,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얻기 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쉽지 않... 매우 까다로운데 그렇지만 또 저희가 오프라인 팀으로서 빈틈없이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행사를 또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저희 오프라인 팀에서 찾은 알찬 행사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저희 이제 셀텍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 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이 박람회는 올해로 16회째 개최되고 있는데요. 네, 매년 100대사가 넘는 외투기업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죠. 또 먼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 어디요? 뭐 이케아. 와. 이케아 써보셨죠? 아, 저 자주 가죠. 아, 그렇죠. 이케아, BMW. 그래서 구직자분들께서는 온라인에서 이제 사전으로 방문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등록하신 시간에 맞춰서 현장에 입장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관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간을 예약하고 오는 거니까 훨씬 편리하시겠네요. 그럼요. 딱 정해진 시간에 오시면 되거든요. 그 기업이 무려 100개입니다. 100개.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개 이거 손은 이게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손가락 10개니까. 그렇죠. 10번 왔다 갔다. 맞아요.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시국에 다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이런 오프라인 행사 과연 안전한 건지. 저희가 그렇지. 그런 걱정 하실 줄 알고 미리 다 꼼꼼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이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또 뭐 방역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하다.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셔야 되나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게 입장부터 관람까지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모두 PCR 검사를 완료하시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후에 참가를 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 시간대별로 사전 등록한 사람들만 입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정도면은 단단히 준비를 하셨네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철통이네, 철통. 준비하신 분들이 더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와주셔야 돼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혼자 있고 싶어요. 뭐야, 어디가요? 중원 씨, 어디가요? 잠깐만요. 어디가 촬영하고 있잖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와야죠. 촬영하고 있잖아요. 빨리 나와요. 저 진짜. 아니, 뭐 하고 있었어요? 저 기업과 단 둘이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
기업과 나 단 둘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프라이빗 상담, 심층 면접도 마련되어 있으니 상담 희망 기업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잠깐 그러면 드럼롤 주세요. 자, 말씀까지 해주세요. 여기가 또 위치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의뢰인분의 세 번째 조건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세태 고속터미널에서 지하철로 딱 20분, 학녀울역에서 도보 2분. 2분이면 이게 진짜 제가 엎어지면 코가 다 꺼져 남을 거리예요. 이게 얼마나 가까운 겁니까? 이게 바로 세택이에요. 학녀울에서 나온 바로 세택. 저희 오프라인 팀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잘 보셨죠? 자, 그럼 외국인 투자 기업 서영박람회를 선택해주세요. 안녕. 네, 잘 봤습니다. 오프라인 팀이 준비한 영상 어마어마하네요. 프라이빗 룸부터 방역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뭐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온라인 팀은 더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아, 보나 많아져. 저희 이만큼 준비한 거 앞에서 그러니까요. 다 보시고도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준비한 거 보시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없습니다. 맞아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저희 온라인도 결코 오프라인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바로 보시죠. 자, 짜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럼요. 저희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힐링 장소, 취준생들의 마음의 쉼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저희가 여기 왜 왔냐면요. 여기서 바로 취업을 해볼 겁니다. 카페요? 아니, 왜 카페를 가셨어요? 커피 마시러 가신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 아, 아니죠. 취업하러 갔어요. 아, 지금 갔어요. 날이 너무. 아, 마치 노트북이 준비가 돼 있어요. 누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누가 갔다 왔네요. 예린이, 제가 아까 저기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기 이렇게 앉은 이유는 바로 이 카페에서 노트북 한 대로 외투기업 취업 정보를 다 얻어서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노트북을 켜세요, 여러분. 짜잔! 아. 16회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 홈페이지가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산뜻하네요. 아니, 저 우리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 가져오셔가지고 똑같은 거 갖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준비하신 거 맞아요? 아, 이게 또 오프라인 팀이랑 준비한 내용이 전혀 달라요. 같은 채용박람회지만 오프라인 팀이 준비한 내용이랑 온라인 팀이 준비한 내용이 다르니까 일단 한번 끝까지 보시죠. 일단 노트북을 열고요.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외투기업의 채용 정보를 한 곳에 딱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력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그리고 특히 외투 기업은 사실 자리가 비면 그때그때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한 번 이력서를 접수해두면 행사가 끝난 뒤에도 이제 그때 자리가 빌 때마다 외투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이 관심 있는 구직자한테 연락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 홈페이지가 외투 기업과 우리 구직자들을 위한 플랫폼인 거네요? 그렇죠. 완벽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네. 저희 의뢰인 조건 중에 한 가지 네. 더 있었죠.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안에 취업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코트라에서 진행되는 이 취업 특강을 온라인으로도 선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 특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맞아요. 너무 자유로워요. 여러분 더 이상 특강 가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워서. 누워서도 보고 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 폰으로도 되나요? 특히 알고 싶은 내용이 저희가 이제 채용 공고 어디서 찾는지 그리고 이력서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면접 어떻게 하는지 이런 외국계 취업의 기초부터 이제 외국계 헤드헌터들이 직접 알려주는 생생한 정보까지 저희가 다 담았습니다. 어때요? 온라인 행사도 장난 아니죠? 아, 뭐 나쁘지 않네요. 뭐 보면 볼수록 좋은 것 같긴 한데. 인정하세요. 아,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좋아지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딱 한마디 한 장면이 더 남아있거든요. 그거까지만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 홈페이지 상단에 웨비나관이라는 이 탭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를 들어가시면 지방에 계시거나 아니면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상담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기업별로 배정된 시간표에 따라서 인사 담당자들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희 모든 참가 기업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별 시간표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약간의 좀 팁 정보를 드리자면 인기 기업의 경우 사전 신청 인원에 따라 웨비나가 미리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서둘러주세요. 네, 온라인 팀이 찾은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 박람회 정보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희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여기서 그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아, 네, 저희가 오프라인 팀, 온라인 팀 영상을 다 봤는데요.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이만한 행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최고예요. 없죠, 진짜. 없습니다. 없습니다. 잠깐만, 오프라인 강점 하나만 더 어필하고 가 될까요? 아, 분량 있나요? 아, 우리 충분해요. 아, 충분하잖아요. 하나만, 하나만, 딱 하나만, 네네, 딱 하나만 더 드리면은 두 개인데 사실 구직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저희도 선물 많이 준비해놨고요. 거기다가 1대1 취업 컨설팅관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행사가 도대체 언제 열린다는 거죠? 행사 10월 21일, 22일 양일간 운영됩니다. 이틀이나 진행돼요? 이틀이나. 사이트 주소도 한번 알려주세요. 네! 네.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밑에 저희 주소 나갑니다. 어디? 여기에요? 여기에요. 네, 여러분 일로 들어가셔서 지금 사전 신청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점 하나 있는데요. 네. 이번 박람회 방역수칙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자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립니다. 이게 사전 신청이 필수기 때문에 이것도 마감되기 전에 얼른 홈페이지에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외투기업 채용 박람회, 과연 의뢰인의 선택은 어느 팀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많은 정보 찾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는데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참여하려고요. 10월 21일에는 오프라인으로 가고 22일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의뢰인분께서 되게 욕심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똑똑하세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예상치 못한 그런 선택을 해주셨어요. 의뢰인분께서 이번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참여하셔서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도 답은 딱 하나죠. 외국인 투자기업 박람회입니다. 아, 저희가 좀 힘들기는 했어도 그래도 의뢰분이 원하시는 박람회에 찾아들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참여하셔서 취업 성공하시고 코뿔소는 다음 편도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구독하세요!